어떠한 방식의 폭력이든 사회 통제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연함을 불문하고 반대해야만 한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은 모든 형태의 폭력을 종식하는 운동으로 확장되어야만 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20년 동안 살아온 20살 대한민국 청년 조한정은입니다. 네, 제가 소개할 나비책은 베룩스 선생님의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19살 때 이제 접하게 됐는데 당시에 뭐 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당시 학교에서 미투를 한 당사자였고 그 이후에 뭐 다양한 학교의 이해관계라든지 학생들의 문화를 좀 변화하는 데 도모를 하고 일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후폭풍으로 좀 이러한 저러한 고민들이 있었고 근데 그런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념이 페미니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저는 이제 뭔가 페미니즘이 보여지는 그런 방식이 과연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를까라는 그런 내적 고민도 한편으로 있었기 때문에 좀 다가가고 이렇게 접하는 게 쉽게 언두가 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때 한 언니가 저에게 페미니즘을 접할 때는 베룩 선생님의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한번 읽어보자 해서 첫 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책들을 한 장씩은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한 장씩 읽어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솔직히 말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해서 아휴 나중에 읽어야지 또 두껍잖아요 페미니즘 책이. 그래서 덮고 또 미루다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서 읽은 책이 베룩 선생님의 이제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인데 저는 이 책이 가장 큰 메리트가 굉장히 쉽고 간결하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이 책을 보시면 뭐 몸, 성, 결혼, 뭐 계급, 인종 이렇게 좀 다양한 주요 쟁점들을 굉장히 대중적인 단어로 그런 문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뭔가 고위학력자들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책이어서 입문서로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페미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됐는데 뭔가 이 책을 시작으로 다른 책을 찾아보고 다른 활동도 찾아보고 뭐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한 제가 뭔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좀 예민한 사람인데도 괜찮다. 뭐 불편해도 괜찮다. 뭐 이게 어때서?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이건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건데 왜 그동안 그렇게 끙끙 앓았을까 하면서 그냥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하게 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당찬 걸음들을 저는 내디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입문서, 네, 베룩스 선생님의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페미니즘 공부를 망설이는 당신을 위한 교과서입니다. 저는 광주의 마을 활동가 조재희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 마을 공동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페미니즘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하고 거기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이야기는 더욱더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는 광주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조재희 선생님을 추천합니다.